마스크가 어떻게 미세먼지를 거를까?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이제는 맑은 하늘을 보는 날보다 미세먼지로 덮인 회색 하늘을 보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미세먼지 마스크가 필수지.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선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80, KF94 등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야 해. 근데 이 마스크들은 일반 마스크와 어떻게 다르길래 미세먼지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까? 겉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이 마스크에는 복잡한 과학 원리가 숨어 있어. 첫 번째로 미세먼지 마스크는 좀 더 촘촘한 섬유를 이용해. 일반 섬유는 섬유질이 가로, 세로로 교차된 구조인 반면 미세먼지 마스크는 거미줄처럼 얽힌 섬유를 사용해. 그렇게 미세먼지를 더 잘 막아줄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섬유로 거릴 수 없는 크기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할까? 바로 마스크 속에 필터가 해결해줘. 미세먼지 마스크는 앞면, 정전기 필터 두 겹, 뒷면 이렇게 네 겹으로 되어 있어.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큰 역할을 하는 건 이 필터들인데 정전기의 원리를 이용해 미세먼지를 걸러줘. 겨울철 니트를 입을 때 따끔하는 정전기 말이야. 정전기는 물체 간의 마찰이 생길 때 일어나는 전자 간의 이동 때문에 발생해. 한쪽은 전자를 잃고 양전하가 되고 한쪽은 전자를 얻어 음전하를 띠게 되고 그러면 전이차가 발생하게 돼. 전자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쌓이게 된 전기는 적절한 유도체에 닿으면 순식간에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아 따가워 전기가 튀는 거야. 마스크의 필터는 이와 같은 정전기적 작용을 일으키기 위해 25,000V 이상의 초고압 전류로 정전 처리되어 있어. 미세먼지의 성분들은 주로 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필터에 정전 처리되어 분포해 있는 양전하 또는 음전하와 반응을 해 착 달라붙일 수 있어. 이런 과정을 거쳐 먼지가 걸러진 공기가 바로 우리 코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필터가 없는 일반 면 마스크는 미세먼지를 제대로 걸러줄 수 없어. 그렇게 우리는 꼭 미세먼지 전용 마스크를 써야 돼. 그리고 사용 후 필터 정전기 처리 능력이 떨어진 마스크의 재사용은 절대 금물이야. 이제는 피할 수 없게 된 미세먼지, 외출 시 전용 마스크로 꼭꼭 예방하자.